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아크릴 물감으로 사과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초벌할 때의 중요한 기본기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전체적인 색감과 양감 위주로 초벌을 합니다. 초벌을 할 때는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큰 덩어리 위주로 사과를 파악하면서 그려야 됩니다. 붓터치를 크게 해서 그려주고 사과 결을 따라서 붓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하이라이트 반짝이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줍니다. 반짝이 주변에 중간색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더럽게 됐습니다. 아크릴은 수정이 자유로우니까 바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틀릴까봐 소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차게 과감하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빨간색으로 대충 덮어주고 하이라이트를 다시 찍어줍니다. 반짝이 찍고 붓에 남아있는 흰색이 아까우니까 밝은색이 필요한 역광 부분에도 찍어줍니다. 위쪽 꼭지 부분도 칠해주겠습니다. 찍어놓은 흰색이 너무 튀니까 살짝 덮어서 자연스럽게 합니다. 붓에 묻은 색을 여기저기 바르는 것은 물감을 아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만든 색을 여러 군데 필요한 곳에 찍어줌으로 해서 그림 속에서 색을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두운 색을 강조해서 양감을 살려줍니다. 그라데이션해서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합니다. 그림자를 강하게 눌러서 정물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림자 색에 레드기를 조금 넣어서 사과 색깔과 조화를 맞춰줍니다. 그림자 색을 칠하고 남은 짙은 갈색으로 사과의 테두리를 정리하면서 튀어나간 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역광을 조금 세게 넣으면 양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기본 덩어리 위주로 사과를 초벌한 다음에 그 위에 묘사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묘사하고 정리까지의 과정을 본격적으로 사과를 그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사과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케치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물감으로 바로 그립니다. 먼저 밝은 색으로 스케치를 하고 좀 더 어두운 색으로 수정을 합니다. 연필이나 목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물감으로 바로 스케치하는 과정입니다. 스케치할 때는 반드시 그림자도 함께 그려야 됩니다. 그림자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림자도 사과와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초벌은 빨간색하고 주황색 계열에다가 브라운색을 섞어서 초벌합니다. 노란색으로 역광 부분을 그립니다. 노란기가 많이 있는 사과라서 역광색 초벌을 노란색 계열로 하는 겁니다. 전체에 빨간색이 많은 사과의 경우는 역광 부분 초벌을 밝은 주황색으로 하면 됩니다.
아씨, 자꾸 티나가노. 원하지 않는 색이 묻었을 경우는 빠르게 닦아내면 됩니다. 아크릴은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잠시만 지체해도 잘 안 지워집니다. 보통은 배경색으로 정리하면서 덮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흰색으로 정리하면 깔끔하죠. 수정할 방법은 많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리무버를 사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르면 잘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물감을 리무버를 사용해서 지워주는 겁니다. 리무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어두운 색을 만들어줍니다. 역광색을 찾아줍니다. 지금은 초벌이라서 역광을 붉은색 계열에 노란색하고 흰색을 섞어서 밝게 만들어주지만 역광은 보색을 살짝 섞어주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의 입체감을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색 계열로 역광색을 정리할 건데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사과의 결을 그립니다. 반짝이 위치를 그려두겠습니다. 반짝이는 완성 단계에서 해도 되지만 반짝이가 없으면 사과가 생기가 없으니까 미리 조금 그려두겠습니다. 반짝이는 튀지 않게 주변을 풀어서 은은하게 만들어줍니다. 밝은 노란색으로 사과의 무늬를 그려줍니다. 사과 꼭지의 어두운 부분을 브라운색하고 레드를 혼색해서 그려줍니다. 조금 강하다 싶게 그려줍니다. 꼭지 안쪽 밝은 부분은 황토색하고 빨간색에 흰색을 섞어서 그립니다. 역광의 밝은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과의 공디 부분을 예쁘게 정리합니다. 원숭이 엉덩이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사과라고 해서 빨간색만 있는 건 아니죠. 초록색이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오늘 그리는 사과처럼 노란색이 많은 사과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더 사실적인 사과를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색만 사용해서 사과를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사과처럼 됩니다. 사과를 잘 관찰해 가면서 다양한 색으로 그려줍니다. 사과의 전 무늬를 그려줍니다. 밝은 쪽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어두운 쪽은 주황색을 사용해서 사과의 점을 그립니다. 점의 크기나 모양은 다양하게 그려줍니다. 자연물을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규칙적이기보다는 불규칙한 것이 더 사실적인 느낌을 줍니다. 브라운색으로 사과의 어두운 줄무늬를 그립니다. 펜붓을 사용해서 무늬를 그리면서 노란색을 입혀줍니다.
붓에 물감을 좀 적게 묻혀가지고 반투명하게 바림 기법으로 문지르면서 그려줍니다. 밑에 빨간색이 살짝 비치면서 자연스러운 사과의 노란색이 표현되게 해줍니다. 펜붓으로 찍듯이 색을 올려서 작은 노란색 무늬들도 그려줍니다. 세로로도 찍어주면 줄무늬하고 점무늬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업하다가 들은 얘긴데 한 입 베어문 사과를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세피를 사용해서 반짝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보색으로 역광을 그립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거기에 흰색을 섞어서 푸르스름한 붉은색을 만들어서 역광을 표현합니다. 보라색보다는 좀 더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색으로 역광을 그리면 빨간색을 더 돋보이게 해서 깊이가 있는 양감이 표현됩니다. 세필로 정리를 하면서 역광을 그려줍니다. 노란색도 군데군데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노란색 점을 좀 더 선명하게 많이 찍어서 강조합니다. 너무 튀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립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점의 크기와 강하기를 차이를 주면서 불규칙하게 찍어줍니다. 띵하게 일렬로 쭉 세워서 찍어주거나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띵한 사과가 됩니다. 띵작인데 그러면?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점을 약하게 찍어줍니다. 좀 많다 싶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노란색 점을 찍고 또 찍고 계속 찍어줍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사람한테는 노란 점은 잘 없죠. 보통 갈색이나 검정색 점이 많죠. 제가 대학 신입생 때 신구 대면식을 하는데 중국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얼굴에 점이 있는 선배가 자기 수영 동아리 하는데 수영 동아리 들어오라고 얘기하길래 얼굴에 점 있는 거 보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선배 얼굴에 짜장면 튀었다고 말했다가 엄청 기분 나빠해가지고 분위기 싸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는 꼭지를 그립니다. 요즘은 꼭지가 없는 사과가 많죠. 예전에는 사과 꼭지가 다 있었는데 요즘은 꼭지가 없고 똥꼬만 남았죠. 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으로 그릴 때는 사과 꼭지가 있으면 좀 더 사과의 특징도 잘 살고 보기 좋습니다. 지금 그리는 사과도 꼭지가 없지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푸르스름한 회색을 글레이징해서 자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림자의 테두리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사과 외곽을 흰색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역광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반짝이를 사과 결 방향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이상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사과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